그 아이를 가져도 몰래 낙태를 해야 되거든요. 북한은 결혼 생활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. 그리고 남녀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. 와, 북한은 그런 게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. 일단 여자가 결혼 생활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상상도 못 해보고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혜경입니다. 저는 북한군 2군단 32 경보여단에서 8년 4개월간 군복무를 하였고, 제 군사칭호는 특무상사라고 해서 원사입니다. 2007년도에 대한민국에 왔고요. 현재는 안혜경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여러분, 미군 여군 일상을 본 북한 여군의 리액션입니다.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지금 국방부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뭐 남자 군인들도 봤지만 여군들도 많이 봤습니다. 그리고 여군들 생활관도 많이 들어가 봤는데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정말 많아요. 와, 이거는 군대 아니고 그냥 휴양소다. 예, 북한군 장성급이나 이용할 수 있는 휴양생활. 나는 군대 하게 되면 저희처럼 그냥 빡실 줄 알았어요. 예, 타이트하게 그냥 휴식도 없이 훈련만 하고, 그리고 보급 상황도 군대니까 그냥 열악할 줄 알았어. 정말 우리처럼 이게 규정머리 딱 해야 되고, 아침부터 저녁까지 훈련하고, 휴식 시간 없고, 휴가 없고, 외출 없고, 군복무 전 기간 그냥 부대 생활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. 저는 이게 전 세계 군대들이 똑같은 줄 알았어요. 그러니까 그런 군대라고 해서 뭐 미국군, 국군이라고 해서 아, 군대에 대한 국군은 어떤 환상을 가질까? 이런 환상이 없었어요. 군대는 다 똑같이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. 아니요, 몰랐어요. 그냥 괴뢰군 해서 포스터 보게 되면 다 남자 저거만 있었거든요. 그리고 남조선도 여군 있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. 다 괴뢰군 남자들만 있었기 때문에. 근데 사실 우리 포스터 보게 되면 사진이 더 많을걸요? 그래서 저는 아, 다른 나라는 여자 군대를 안 뽑는가? 예. 네. 이 군대예요? 강아지가 왜 집에 있어? 이건 집에서 이렇게 출퇴근하는 거죠? 장교인가? 멋있다. 저 신발끈 묶는 건 우리랑 비슷하네요? 이렇게 널려서 이렇게 뚝. 공주도 쓰셨어요? 아니요, 우린 저 바지 단이 있어요. 우리는 바지 단 있고 옆에 단추 있잖아요. 네, 북한군은 저 고무단이 없습니다. 이분이 계급이 궁금해요. 어떤 계급이 되길래 저렇게 머리를 기를 수가 있는지. 어머, 군대가 저런 머리를 한다는 게 말이 돼? 북한은 팔소매 저렇게 올릴 수 없어요. 딱 단추 다 잠가야 됩니다. 여름에도 요 목단추 이거 풀게 되면 3일 영창. 그러니까 늘 긴장해야 되기 때문에. 네. 여름엔 엄청 더워요. 팔소매 다 잠그고, 요거 잠그고, 여기다 혁디까지 차잖아요. 와, 완전 신사다, 신사. 북한은 여자 군관들도 이렇게 병영 밖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. 딱 병영 생활 하거든요. 남자들은 장가갈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살림을 하는데, 여자들은 살림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결혼을 할 수가 없거든요. 결혼한 여군 없습니다. 아무리 군관이고 장교라 해도. 그러니까 이런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, 이런 생활을. 우린 병사들하고 같이 생활해요. 병사들하고 같은 침실 씁니다. 원사도 같은, 그러니까 군관들만 따로 침실이 있는데 군관들이라서 따로 저쪽에 있는 게 아니라 중대 병실 옆에 군관 침실이 같이 붙어 있어요. 왜? 우리가 일단 비상하게 되면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다 다른 곳이 있는 게 아니에요. 같이 병영을 같이 써요. 단 칸을 나눠놨을 뿐이지. 그래서 사관장은 원사들도 병사들하고 똑같이 그 침대에 써요. 와, 북한은 그런 게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. 일단 여자가 결혼 생활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상상도 못 해보고요. 그리고 이게 언제 이게 나왔냐면 97년도 북한이 여군 부대를 만들었어요.
그러니까 이 여군 부대를 만들면서 그 여군 부대 그 장교들은 또 여자를 뽑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미 전에 여군 생활하다가 그러니까 예전에 뭐 중대장 출신이라든가 정치전 출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제대돼 가지고 사회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좀 약간 간부인 출신들을 다시 군 입대를 시켰어요.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미 결혼을 하고 있잖아요. 그런 사람들 예외로 해서 그때 당시 결혼 생활한 군관들이 가족 생활하는 군관들이 있었거든요. 강아지가 왜 집안에 있어요? 저는 이게 한국에 와서 한국 드라마를 북한에 있을 때도 많이 봤지만 그때 그 강아지를 왜 저렇게 애착하는지를 몰랐어요. 그냥 그래봐야 강아지인데 반려견에 대한 이런 북한 주민들이 이 인식이 이제는 많이 바뀌었지만 그때만 해도 안 좋았거든요. 근데 이 반려견은 그냥 키워서 우린 잡아먹는 용도로만 쓰였지 저렇게 같이 내 삶에 같이 이뤄가는 이런 걸 전혀 몰랐습니다. 근데 요즘 북한도 반려견 집에서 많이 키운다고 하더라고요. 이렇게 애완용 반려견을 많이 키우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북한도 지금 이게 반려견이 들어오면서 주민들이 자본주의 의식이라는 게 발달되면서 국가가 이걸 통제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이 반려견이 왜 집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 반려견이라는 게 사람 손이 엄청 많이 가잖아요. 아침에 기상해서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우리는 훈련 하다가 눈은 그냥 3초 안에 어떤 말이냐면 이게 똑딱똑딱 분초가 있잖아요. 한 바퀴 돌기 전에 우리는 코를 걸거든요. 언제 내가 강아지 케어하고 할 새가 있어요. 네. 아, 또 군대 머리는 저게 공통인가 봐요. 이렇게 하는 게. 어머나. 단정하다. 군복이 저런 것도 있어. 와, 진짜 복지가 말도 안 돼. 저거는 진짜 말도 안 돼. 군대 화장 저렇게 못해요. 북한 여군 화장 못합니다. 바를 수 있는 거는 크림, 분 거기서 끝이에요. 군관들은 조금 하는데 이렇게 뭐 눈 화장이라든가 눈썹도 진하게 그리잖아요. 그러면 상급들한테 조금 밉보여요. 그리고 예, 그래서 북한군은 그래서 보급품 딱 나오는 게 크림하고 분만 딱 나와요. 차를 타고 부대 간다는 것도 신기하다. 아니 여군이 애를 임신해서 군복무 한다. 북한 여군 임신하게 되면 생활제대. 이게 뭐냐면 북한은 결혼생활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. 그리고 남녀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. 이거는 큰 사고예요. 그래서 임신까지 했다고 하게 되면 그거는 진짜 부대에서 큰 사고여서 그 여군 같은 경우에는 부대 전체 앞에서 망신 주고요. 그리고 생활제대라고 해서 이렇게 딱지부터 가잖아요. 그럼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이 돼요. 그 아이를 가져도 몰래 낙태를 해야 되거든요. 사랑에 의해서 사랑의 감정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우리는 그걸 사고로 얘기한다는 게 너무 슬프지 않아요? 그래서 그거 임신만 해도 우리는 생활 딱지 맞아가는 그런 조건인데 저렇게 차를 타고 애를 데리고 임신해가지고 부대 간다? 상상도 못하죠. 북한은 아직도 가부장적인 게 있어요.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들의 집안일을 잘 안 도와줘요. 남자들은 바깥일, 여자들은 집안일. 그런 걸 볼 때 정말 한국 남자들이나 미국 남자들이나 제가 많이 느꼈어요. 아 정말 가정적이다. 예, 저거는 참 북한 남자들이 본받아야 할 점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. 네. 사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저거는 저 일상은 북한의 상류층의 사모님들이 할 수 있는 일상이지 특히 군인들에게는 저거는 가당치 않은 일반 주민들에게도 힘든 일상입니다. 우리는 군대에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8년 동안 국가에 바쳐졌잖아요. 내가 그동안 국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아무 다 포기하고 가 여성으로서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군대. 그러니까 그게 참 안타깝죠. 예, 한창 멋부릴 나이에 모든 걸 포기하고 예, 한다는 게 오늘 제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지금까지 안혜경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